오늘은 유튜버 쿠킹트리님의 영상을 참고해서 에그타르트를 만들어봤어요. 과정이 조금 복잡하지만 만들어놨더니 정말 너무 맛있어서 두 번이나 더 만들었답니다.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? 오늘 필요한 재료 소개. 버터, 중력분, 휘핑크림, 우유, 계란, 그리고 설탕이에요. 그리고 밀대가 꼭 필요해요. 중력분 150g 먼저 계량해주고 차가운 상태의 버터 35g을 넣고 약간 고슬고슬한 상태가 될 때까지 잘 섞어줘야 해요. 여기에 물 65g, 소금 2g, 설탕 3g을 넣고 섞어서 찰진 반죽이 될 때까지 전부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반죽을 해줘야 해요. 네, 밀가루를 골고루 뿌려주고 반죽을 아주 얇게 크게 밀어줄 거예요. 반죽을 아주 얇게 밀었으면 실온 상태에 둔 버터 80g을 3등분해가지고 3분의 1씩 반죽에 필링을 해줘야 해요. 필링이 고루고루 잘 됐으면 이불 개듯이 이렇게 3등분으로 접어줘야 해요. 잘 접어준 후에 랩으로 싸가지고 냉장고에 1시간 휴지시켜줘요. 이번엔 2차 반죽이에요. 또 다시 밀대로 얇게 밀어주고 실온 상태의 버터 또 80g의 3분의 1을 얇게 필링해줍니다. 같은 과정을 반복한 후 이번엔 30분 휴지시켜줄게요. 30분 휴지시켜준 후 이번엔 마지막 반죽이에요. 이번에는 조금 길게 밀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버터 3분의 1을 또 얇게 필링을 시켜준 다음에 이번에는 반죽을 이렇게 접지 않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냉장고에 또 30분 휴지시켜주면 타르트지 완성이에요. 시스템을 아마 갖추고 있어야겠지? 그럼 이제 에그 필링을 만들어줄게요. 여기는 달걀 노른자 6개가 필요하고 흰자 말고 노른자만 6개를 써야 해요. 여기에 설탕 135g, 그 다음 옥수수 전분 25g인데 전 없어서 그냥 박력분으로 대체했어요. 이런 농도가 될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. 생크림 370, 우유 250, 바닐라빈 8g 이렇게 넣어서 많이 끓지 않는 정도로 끓여준 다음에 세 번에 나눠서 넣어줄게요. 그 후에 열심히 저어주고 채 한 번 걸러줘야 해요. 아까 휴지시켰던 반죽을 12등분해서 잘라주세요. 그 다음에 타르트 틀에 달라붙지 않게 원래 버터를 발라야 하는데 남은 버터가 없어서 저는 그냥 기름을 발랐어요.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얇게 펴져도 타르트지가 나중에 부풀어 오르니까 괜찮아요. 이렇게 잘 얇게 고루고루 펴준 다음에 필링을 90% 정도만 채워주세요.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구워볼까요? 짜잔! 꽤 그럴싸하죠?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. 정말 맛있답니다.